80년대 미술운동 연구팀을 맡게 됐고요. 저희 연구원은 저와 함께 미술평론하는 김정규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 두 분이 함께, 총 세 명이 1980년대의 미술을 연구하는 팀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은 연구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정상 두 분이 빠져서 차후에 다음에는 좀 더 보완이 돼서 80년대 미술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제대로 결성할 계획이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미술운동은 크게 변화와 극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물론 좀 상투성의 내용이 짙지만 80년대에는 분명히 70년대 미술에 대한 극복의 과정도 있고 또 변화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다리한 움직임도 있었고 70년대까지만 해도 미술계가 상당히 집단적이랄까요? 단일한 채색으로 물들었다면 80년대는 분명히 그런 데 대한 균열의 조짐이 있었다. 물론 우리가 되게 80년대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의식을 지닌 미술운동을 하나로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시대 70년대 미술을 넘어서고자 하는 부단한 여러 갈래의 움직임들이 있었었고요. 또 80년대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단일한 하나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80대 중후반을 거치면서부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다양한 흐름들이 잠재되어 있었다. 제 생각에는 80대 중후반은 사실 이전하고는 달리 분명한 의미에서의 그 작가들의 감성과 감각이 이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진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지형도 달라졌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좀 난숙한 자본주의나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서구 문화와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진척되면서 분명히 감수성과 감각의 질이 좀 달라진 시대가 80년대 중후반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로 인해서 달라진 미술의 지형이 사실은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대 미술에 대한 여러 층위들을 넓혀놓는 계기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현대 미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좀 폐쇄됐고 단일했었다면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양 현대 미술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검토 작업이 있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기억에도 87년도, 86년도에 본격적으로 당시 공간지에 실린 홍가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들은 우리에게 참신하게 비로소 아 서양의 모더니즘이 이런 거였구나, 클레멘트 그린복의 논리가 이런 거였구나, 또 모더니즘이 극복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자각시키는 계기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서양 현대미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모호했었고 그 실체도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나, 또 그것이 되게 70년대처럼 집단적으로 무수한 어떻게 보면 매우 애매한 관념 속으로 치장된 이상한 사이비적인 모더니즘이랄까요? 사이비적인 현대미술로 포장됐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현대미술의 성격으로 잘못 오해됐던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반성에서 비로소 서구의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맥잡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진행돼서 후반에 오면은 비로소 그 논리성에 입각한 서양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도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고스와 파토스 같은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모더니즘하고는 다른 좀 현학적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좀 논리성이 입각한 서양 현대미술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보자 하라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80년대에 있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미술을 살펴볼 때 흔히 그냥 뭐 민중미술 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기존의 도식화된 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80년대의 여러 흐름들이 어떤 다양한 욕망의 층위들이 70년대 미술과는 다른 지점을 만들어냈을까? 또 어떤 담론들이 나왔을까? 또 그 당시 어떤 글들이 논의가 됐을까? 또 그와 함께 당시 그러한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나왔던 구체적인 작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저렇게 해석할 것인가? 또 당대의 중요한 작가들이 도대체 누굴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작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수없이 많은 작가들 중에서 극히 일부로 한정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시 그 당시에 활동했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작가들을 보면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간과됐거나
또는 이런 집단적인 흐름 속에 끼어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배제됐었던 수없이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미술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단지 지난 시간대에 역사에 기록됐었던 역사라고 하는 큰 문맥 속에 올려져서 탑재됐었던 것들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 행간 속에 좀 빠져있었거나 거기서 참하고 그물망에 걸리지 못했었던 작가들, 작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그 작품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지금 살펴봤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작품에 좀 더 집중해서 80년대 미술을 살펴보고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80년대 중요한 키워드는 다섯 가지로 설정해봤습니다. 일단 변화, 극복, 또 80년대 미술 운동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 주요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80년대 소그룹 운동, 뭐 여기에는 민중미술, 극사시기, 형상미술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겠죠. 또 하나 분명히 모더니즘 이후에 탈모더니즘이든 또는 모더니즘을 좀 더 심화시키는 움직임이든 그것도 한 축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주의 미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물론 당시에 제 기억에는 선명하게 페미니즘을 내세운 미술운동이 80년대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미술협의회 안에, 민족미술 그 안에 분명히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었고 그런 것들이 80년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불이라든가 여태 작가들의 작업에 상당히 영향 끼치면서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주의 미술은 80년대에서 한번 중요하게 거론되어야만 하다. 그래서 이것은 꼭 페미니즘이지 또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이지라고 하는 것들은 좀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80년대에 여성주의 미술,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주의 미술이 대두는 반드시 거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양화입니다. 제가 지금 동양화라는 명칭을 쓴 것은 최근에 보편적으로 한국화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래서 한국화라는 것도 좀 논의의 여지가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동양화라는 명칭을 쓰면서 당시 동양화 전반의 흐름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하려고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연구 방향은 시각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80년대에 전개된 다양한 미술 운동을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 키워드에서 함께 아울러 다루고자 합니다. 또 균형된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의 그림을 그리는 목표다. 이제 균형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이 80년대를 다룰 때 우리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사정, 특정한 운동, 특정한 경향만을 다루려고 하는 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연구 방식입니다. 1980년대 미술 성과를 정리 요약하고 문헌 자료들 중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시 나왔었던 중요한 비평문들, 또 책자들, 또 전시 카탈로그에 실린 글들 등등을 쭉 논문들 포함해서 중요한 글들을 쭉 우리가 검토해서 함께 읽고 지금 찾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헌적인 자료들을 갖고 80년대에 어떤 이론적 작업들이 나왔고 어떤 연구 성과들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새롭게 해석해야 될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거론했지만 당대 작가들 중 중요한 작가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작가의 작품을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 속에서만 너무 이해하거든요. 모더니즘 작가다, 민중미술 작가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작가의 작업이 꼭 그러한 어떤 그 특정한 틀에서밖에는 해석될 수 없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대 작가들 중 중요한 작가들을 그 작품 자체를 놓고 한번 재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문헌 자료를 가지고 연구 가치가 있는 걸 검토한다고 그랬지만 중요한 건 당시 거론된 다문화 글에만 지나치게 텍스트에만 의존하다 보면 실물, 그 실질적인 미술 작품에 대한 논의가 사실 약화되거나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에 대한 아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왜냐면 구체적으로 작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둘러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작품을 소홀히 하고 나왔던 이야기들, 논리들로만 연구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거론된 글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작가나 작품들이 재조명하면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사회적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는 사실 멀기도 하지만 그렇게 멀진 않은데 돌이켜보니까 88 서울올림픽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실은 그 전에 88년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88년도 올림픽은 난리가 났었는데 3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세월이다. 예. 제가 그때 대학원 다녔던데 엊그제 갔거든요. 네,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월입니다. 저는 80년대를 온전히, 아주 온전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주 온전히 80년대를 몸소 격렬하게 체험하면서 최루탄 가스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데모했다는 것 알기보다는요. 그냥 걸어다니면 다 최루탄 가스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던 시간대였고 또 마침 80년대 막 말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89년 말미에 제가 인사동 바닥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미술계에 이렇게 말단에 붙어서 평론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80년대 말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제가 접했었던 작가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죠. 88년도, 89년도는 제가 현장에서 작품을 봤었기 때문에 비교적 기억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어리버리해서 기억이 나겠습니까만은 전시 본 것들은 또렷하게 그림마당 민회석부터 인사동거리 굉장히 썰렁했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썰렁한 인사동거리에 몇 개 안 되는 관음갤러리의 동독 빨리 하겠습니다. 동독 같은 동독미술관 등등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전시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80년대 이러한 격렬한 정치적인 격동기 군사정권의 연장 그와 동시에 고도소비사회의 진입 또 8688 올림픽 경기와 문화개방이라고 하는 정말 현기증 나는 시간대가 80년대라는 시간대입니다. 80년대의 중요한 것은 극복, 탈, 안티, 저항, 돌파고 좋은 거 다 써놨는데요. 어쨌든 70년대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은 이 물음은 이렇게 물음했지만 우리가 80년대 미술이 과연 70년대를 극복했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70년대를 극복했을까요? 극복하고자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몇 년 동안에 70년대 단색지 회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을 쫙 풍미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제가 뭐 신문에 칼럼도 썼지만 죽은 유형들이 다시 배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3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여전히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70년대를 극복했을까요? 80년대는 70년대에 대한 다소 그 관념화된 집단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미술로도 벗어나고자 했지만 많은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과연 80년대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것들이 중요한 물음으로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와 억압이라고 하는 모순의 양면적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80년대 미술은 진행됐다. 그런 것들을 한번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0년대의 극복, 탈, 안티, 저항, 돌파, 80년대 소그룹 운동, 여성주의 미술, 동양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이선영 선생님께서 같이 아우러서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소그룹 운동의 다양한 움직임들은 김정규 선생님께서 연구하시고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여성주의 미술과 포스트 모더니즘 아우르는 것들은 이선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 동양화는 제가 원래는 다른 분이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80년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80년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소십단 미술 운동은 김종규 선생님께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90년대와 70년대를 듣고 나니까 80년대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90년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80년대를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좀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또 80년대 이렇게 80년부터 빡 바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저희 또한 70년대 후반까지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 딱 끊어서 80년부터 어떤 미술이 막 시작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90년에 미술이 딱 끝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70년대 후반의 키워드와 또 90년대 초반의 키워드까지를 같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봐야만 80년대의 미술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서서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이제 키워드들에 대한 검토들이 그 90년대처럼 저희도 좀 더 이렇게 넓게 키워드를 추출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두 분의 연구원이 빠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이성현 선생님이 원래 맡았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영역을 지금 1분기에는 커버를 했는데 뭐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2분기 때는 좀 더 이렇게 연구원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 쪽에서도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빠져서 진행이 못했는데요. 예컨대 그 사회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사회구성체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변혁운동에 대한 사회운동 분야는 1987년 이후에 밀접하게 그 미술운동과 결합하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결합하지 않고 그 분석하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미술운동이 정치운동과 결합했는가는 알기 어려운 지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좀 더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1분기 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주로 소집단 파트를 맡았었는데 제가 이제 민중미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뭐 아카이브나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미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에서 보면 80년대 전체를 이렇게 80년대라고 하는 일종의 아트 솔라리스로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이 앞으로 후배 세대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연구도 민중미술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집단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하고 더 넓게 확장해서 알고리즘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민중미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맡았지만 그 책임 연구원이신 우리 박영태 선생님께 소집단 미술운동이라고 표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포한 자료와 그 이미지를 같이 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1980년에 광화문 풍경을 하나 일부러 놓습니다. 세연대, 세역사, 세희망. 80년대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과연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은 그 70년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다층적이고 좀 더 복합적이고 또 미학적 경향성이나 계열들이 일종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듯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그렇지만 90년대 이후에 좀 단순화된 방식으로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이 두 개의 구도로 보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민중미술을 변혁적 사회미술로서 정치미술로 해석하려고만 하는 경향도 우리 사회에 넓게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은 탈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사실 그 80년이나 81년 문건을 계급미술 문건을 보면 극사실주의, 신구상주의, 신표현주의, 신형상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규정하려고 했던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83년 정도까지 느슨하게 이어지지만 1982년에 영화감독이죠. 여균동 선생. 근데 당시에는 사회학 전공자셨는데 이분이 리얼리즘에 관한 두꺼운 책을 번역해서 한국 사회에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점차 이렇게 포괄되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85년까지는 이제 주로 소집단 운동이 이루어지다가 85년 7월에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이라는 전시 때문에 이 전시가 오픈하자마자 탄압과 작품 탈취가 원인이 돼서 빠르게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이제 그 뭐 1박 2박을 이렇게 해가면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집단 활동 중에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거나 그 현실인식, 시대정신을 가졌던 많은 소집단들의 리더들, 작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고 9월, 10월, 11월 거쳐서 11월쯤 되면 이제 민중미술협의회라고 하는 이렇게 집 소집단들의 연합체 형태의 협의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다른 양상으로 80년대 후반에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민중미술 계열이라고 하는 그 작가들은 대체로 그 민미협으로 헤쳐 모였던 작가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의 작가들을 이제 그 밖에 있었던 작가들을 모더니즘 계열이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한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시대로 내려가서 세목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기에는 동인들이었지만 서로 같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하고 이합집산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계열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80년대 미술운동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그때 참여했던 작가들이 어떤 소집단들에 참여하면서 또 빠지고 그 이동하는가를 잘 보면 경향성과 계열과 일종의 그 구도가 그 변화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종의 그 작가들의 계보학을 그리고자 하는 것도 80년대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표현의 확장과 탈모더니즘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누락된 그룹이나 또는 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하면 민중미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계열들이 있었습니다. 야투와 박감미술의 사물해설, 로고스 앤 파토스 이런 이제 활동들인데요. 1974년에 대구에서 대구 현대미술제가 현대미술제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전시가 대구에서 발화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현대미술제가 개최가 되면서 이게 5년간 개최가 되는데 전국을 좀 뒤흔드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 부산, 광주로 이 현대미술제라고 하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확산이 되는데 이 동시대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확산시키는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가 1980년 충남 공주 금강변에서 금강현대미술제라는 전시가 오픈합니다. 80년에서 매우 중요한 전시가 딱 터지게 되는데요. 그 이듬해에 바로 옆에 있는 야투 그 야외 현장미술연구회, 지금 현재도 야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창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자연 생태미술, 자연미술 경향의 역사를 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1981년에 일종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또 하나의 그 전시가 북한강,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의 그 북한강 화랑포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 대성리 31인 전이라는 전시가 열리게 되고 85년에 이제 박감미술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개의 전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훨씬 더 순수한 맥락에서 이 정신을 가졌던 작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역에서 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이나 우리 한국미술사에서 좀 더 이렇게 소외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앙대 출신의 다무그룹이 그 결성이 됐는데 그 다무그룹의 중요한 작가들이 겨울 대성리 31인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학 분야라든지 뭐 춤, 이렇게 다장르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걸 그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월 하순에 가장 한국에서 추운 날 전시를 만드는 아주 독특한 전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35년 아카이브 전이 1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3월에 서울전이나 로고스 파토스전은 이제 예컨대 제가 문건에는 홍명섭 작가 한 명만 거론을 했는데 그 금강 현대미술제와 야투 자연미술 그 현장미술 연구회의 기획으로 또 그 학술 발표를 했던 홍명섭 작가는 또 로고스 파토스에도 중요한 작가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작가들의 흐름을 통해서 80년대 초반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가들은 그 초기에 그 선언문을 보면 그 서구 수용의 또 이 시기의 미술사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그 표현은 스스로들 본래적 미술, 미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미학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 속에서 이런 기획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70년대와 다른 일종의 그 미학적 표현의 확장성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 미학의 실천입니다. 이 파트가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중미술 신의 작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85년 말씀드린 것처럼 민미협으로 그 회참을 하기 전에는 주로 소집단의 선언과 그 동인의 어떤 경향성에 따른 활동들의 기획전을 많이 했다는 걸 수가 있습니다.
1979년 9월에 광자협, 광주자유미술협의회 광자협과 현실과발 현발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결성되고 10월,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선언문 초안을 작성을 하고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이제 어떤 작가들을 이 모임에 초대할 거냐 이런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발 같은 경우 총에 한 40명에서 50명에 가까운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1월까지 선언문 초안을 끊임없이 이렇게 수정하고 또 재작성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현실과 현실이란 무엇이고 발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이 되죠. 광주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80년 5월에 5월 광주를 겪게 되면서 창립전이 무산이 되고 7월에 남평 드들강변에서 일종의 구세 미술 구세 형태로 일종의 창립전을 하게 됩니다. 현실과 발언은 옆에 있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창립전을 했는데 이 운영위원들이 그 전기를 끊어서 창립전 자체가 무산이 됐어요. 촛불을 켜고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일정의 그 억압과 탄압과 전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미학적인 어떤 인식들이 희한하게 두 개의 그 정치적 사건과 어떤 그 전시의 사건을 통해서 80년이 시작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대 활동했던 제3그룹, 신체제, 12월 전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현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소집단들이 활동했던 작가들이 해체 모여하면서 다시 새로운 소집단들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발의 창립전에 참여했던 작가들 얼굴이고요. 촛불 전시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리얼리즘이 현발이나 광자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재작성돼야 되는데요. 동아미술제가 1978년에 그 제1회가 시작이 돼 발족이 되는데 명백하게 이들은 새로운 형상성의 추구를 하는 것을 키치를 이렇게 슬로건으로 겁니다. 동아미술제가. 그러면서 극사실주의가 일종의 그 붐을 타듯이 그 동아미술제나 또 다른 민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형상성의 추구를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사실적인 현실을 그리려고 하는 재현적인 경향선이 확산이 될 때 주로 중앙대 출신의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극사실주의는 잘 알겠지만 서구의 극사실주의는 주관성을 배제한 매우 객관적인 재현에 치중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제1의 그 대상 작품의 변정곤 작가의 이 폐쇄된 미군 비행장을 그린 겁니다. 대상을 받고 나서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망명하듯이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의 주관성이 그러니까 한국적 시대 현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좀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뭐 광자협의 현발이나 또 1982년에 임술련, 횡단, 뭐 실천, 시대정신 이 초기에 활동했던 소집단들은 주로 보고 있는 이 문건을 많이 스터디했습니다. 1969년 10월 25일에 이 전시는 무산이 됐습니다. 어윤, 임세택, 오경환이라고 하는 세 명의 작가들이 4.19 10주년을 기념해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전시가 불발이 되자 29살의 김지아, 명민한 김지아가 3일에 걸쳐서 한 300매에 가까운 현실동인 제1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중재에 이 현실주의 미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참된 예술은 생동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반영태로서 결실되고 모순에 찬한 현실의 도전을 맞받아 대결하는 탄력성 있는 응전 능력에 의해서만 수확되는 영입니다. 이 현실주의에 대한 선언문을 광자협도, 두렁도, 현발도 스터디를 하고 이후에 시대정신 책자에도 실리면서 현실주의 미학을 따르려는 그러니까 시대정신과 현실인식을 공유하는 많은 작가들이 이 선언문을 스터디했습니다. 광자협은 두 번째 그 야외 작품전에서 신명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한국 미술사에서 80년대만큼 아주 독특한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한 시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명, 공동체적 신명, 집단적 신명 이런 신명이라는 우리말이 미학적 개념으로 많이 대두가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80년 7월 1일에 첫 번째 선언문입니다. 미술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이었고요. 그리고 1982년에 결성되고 83년에 창립 예행전, 84년에 그 창립한 두렁입니다. 그리고 그 80년대 초반은 담론, 그 미술 비평과 담론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개간 미술에서는
이제 공간과 개간 미술에서 주로 이런 그 작가들의 발언과 소통을 다룬 기획들이 꽤 많아지면서 비평과 담론의 영역이 새롭게 80년대 대두가 되는 활성화되는 시기도 되죠. 보면 이일 선생님과 서은경 선생님이 80년대 미술에 대한 이런 그 담론을 싣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이 이제 84년, 85년 되면서 삶의 미술전, 삶의 미술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시대 정신을 전시와 또 이런 출판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80년대 중반까지 가게 되고 이 시대 행전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사건이 돼서 민미협이 창립하게 됩니다. 1985년 11월 22일 북문회관에서 있었던 창립 총회입니다. 그리고 85년, 86년이 되면 이제 아까 중요한 키워드였던 여성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공식적으로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반에서 하나로라는 전시고요. 윤성남, 우측에 윤성남, 가운데 김진숙, 왼쪽에 김인순 이 작가가 여성은 남성의 반이 아니라 반의 하나다, 당당한 하나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을 시작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어떤 발화점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80년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양한 이제 소집단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87년 60항쟁을 계기로 사실 민미협 안에 있었던 소집단들은 이제 민미협 안에서 대부분 해체를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회 변화 요구와 더불어서 전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대정신이나 현신인식을 가진 소집단들이 전국적으로 더 등장하게 됩니다. 제주, 수원, 부산, 광주에서 이런 그 소집단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80년대 후반에는 이제 60항쟁 이후에 그 미술운동이 정치운동과 완전히 그 결합하게 되면서 정치미술로서의 민중미술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후기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현발에 해체를 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90년대에 다뤘지만 이런 맥락에서 연장선에서 끝지점까지를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연구진의 또 열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극사실주와 새로운 형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고 이건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후반까지 내려가야 되는 지점은 주로 78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가와 환상이라든지 다양한 이 사실주의 그룹이 많이 태동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90년대로 넘어와서 활동을 지속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 극사실주의자들의 그림과 주로 뭐 환상성 혹은 초현실주의적 극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계열들의 작업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중앙대 출신들의 임술련 작가들은 새로운 형상과 현실인식을 융해시킨 중요한 작가 그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고 도시를 예를 들면 이명복 같은 작가는 이런 그 미군 기지 문제라든지 또 이종구 선생 같은 경우는 농촌 그림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진엽 작가의 이런 문화풍속도의 게임오버 이런 작업들은 당시 그때 당시의 현실, 그러니까 TV 칼라가 보급된 이후에 칼라의 그 80년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형상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았고요. 또 목판문인 나무 같은 경우도 새로운 형상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사실주의가 있습니다. 고영훈, 뭐 이석주 같은 대표 작가들이 있지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80년대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초현실적이고 환영적인 극사실주의를 그리고 있다면 80년대에는 좀 더 시대와 주관과 현실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던 극사실주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횡단에 참여했던 김진열 작가의 이런 그 형상성에 대한 탐구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송기환 작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90년대가 촉발되는 일종의 신세대의 발화점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기적 양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81년 타라 창립 전에 내놨던 김관수 작가의 작품이라든지요. 그리고 난지도, 80년 중반이죠. 그리고 안우찬 작가, 오상길 작가. 차후에 오상길 작가는 이제 이 민중미술과 다른 소집단으로서 이 파트만을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석, 이용권 이게 바로 그 2000년에 진행된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에서 민중미술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집단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담론이었고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복수나 그 3월의 서울 경우 3월의 서울은 아까 그 홍명섭 작가고요.
메타박스 같은 경우는 민중미술 진영에서도 매우 새로운 작가들의 등장으로 서울미술관에서 문제작가 작품전을 직접적으로 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X라는 전시에서 뮤지엄과 다양한 이제 UAO 그 신세대 작가들 전시를 다뤘는데 이게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이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집합에 대한 부분을 90년대 연구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토론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87년, 88년에 이제 미비언 미술 비평 연구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격적인 새로운 세대의 평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문화 비평으로서의 시각 예술 분야를 이 멤버들이 주로 그 발화를 시켰기 때문에 미비언의 활동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당시 이런 출판물들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집단 활동에서 소집단들이 발간한 책자들이 꽤 많습니다. 현발에서 했고요. 또 그림과 말, 두렁의 산미술 책자들. 그래서 그 당시 담론과 함께 하려고 했던 소집단들의 활동들을 검토함으로써 80년대가 좀 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80년대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했었, 같이 이제 제가 좀 맡아가지고 그걸 봤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김종규 선생님이 저렇게 발표해 주셨던 많은 소집단 그런 그룹들처럼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어떤 무엇을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페미니즘이란 어떤 그 자의식을 가진 최초의 어떤 그 의식적인 문화 운동이 그 민중 미술의 한 축에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종규 선생님 잠깐 보여주듯이 여성의 현실전이라든가 10월 모임 반의 산하로 이런 거가 거기서 바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활동하셨던 김민순, 윤정남 선생 뭐 이런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 여성 작가들을 총 망라한 뭐 1999년 아까 정현 선생님 발표하셨듯이 그 팥쥐들의 행진 이런 그 전시를 이렇게 견인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80년대 우리가 지금 연구 그거에서 저기 신세대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맡으셨던 분이 이제 갑자기 나중에 빠지게 돼가지고 페미니즘을 다루면서 그 신세대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생각을 제가 한 축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는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8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무엇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의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대 아까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모더니즘과 그 모더니티의 그를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우리가 그 지금 저 다양한 소그룹 운동, 그리고 이따 박영택 선생님도 발표해 주시겠지만 저기 그 한국화에서 그 다양한 실험들을 보면은 그 80년대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칙칙한 그런 흐름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모더니티, 즉 근대성에 대한 그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흐름으로 80년대가 나왔던 것이었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여성성에 대한 그것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민중미술의 한 축에서 여성이 나온 것은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진 최초의 운동이 나온 것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욕구였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제 진짜 이렇게 그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실로 이렇게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예술로서의 그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이때의 그 또 그 페미니즘은 그 미술계의 그 연대보다는 그러니까 미술계의 그 뭐에 해당되는 비평가라든가 미학자들과의 그 관계보다는 그 전체 그 여성 운동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이제 그 유대를 이제 중요시하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또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가장 그 80년대의 그 다양한 소그룹 운동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운동이었던 그 민중미술에서의 그가 여전히 그 모더니티 즉 만약 주체로 친다면 그 남성적 주체의 어떤 그런 관념이 계속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 아까 정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1994년에 있었던 그 민중미술 회고전도 보면 그 여성이 별로 이렇게 그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근대의 어떤 우리의 그 진정한 근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희생됐던 어떤 그 민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민중이라든가 어떤 노동이라든가 혁명을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나타났던 어떤 그 역사의 주체로서의 그 강력한 그 근대적 주체상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그 진보적인 역할을 했지만 거기서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균열 중에 한 중요한 그거가 이제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과 함께 또 다 같이 다루어져야 될 거가 이제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그 연구자가 빠지면서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제 90년대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문화나 예술의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신세대 그 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세대에도 사실은 그 근대성을 이렇게 특징 짓는 강한 그 주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것은 그 여성과 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여성과 또 신세대 그쪽에서 그 교집합으로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이렇게 거론됐던 그 작가가 이제 이불이었고 뭐 그 당시 그 이후의 일이었지만 이렇게 무슨 미술 잡지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인기 투표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1위가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국 이제 그 시대 비판적인 그런 그룹에서 같이 나왔지만 결국 그 갈라지는 어떤 지점에 신세대와 페미니즘이 이제 만나고 사실은 그거가 이제 90년대에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그 80년대 특히 이제 87년 이후에 좀 더 대중화된 어떤 그런 문화 운동 속에서 이렇게 두드러졌던 어떤 그룹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세대라든가 또 이제 강한 근대적 남성 주체를 이제 좀 실제로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8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언제나 그 칙칙한 어떤 그 흑백 그런 걸로만 이제 80년대를 기억하지만 80년대는 굉장히 그 80년부터 이제 칼라테레비 방송이 있었고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우리 미디어의 힘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칼라 텔레비전을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었지만은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거가 이제 국민들을 이제 금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미루고 있다가 이제 죽고 나서 1년 후에 칼라 텔레비가 이제 막 방영이 되고 88 올림픽 이후 굉장히 화려해진 어떤 우리가 그 80년대를 언제나 그 저항의 어떤 그런 시대로만 생각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고 있는 어떤 그 미인 대회 또 그때 그 대중문화 굉장히 화려하게 그 당시에 그게 있었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치가 굉장히 그 군부 독재로 그게 파탄에 빠지긴 했지만 자본주의는 굉장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건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 계층들이 이제 그리워한 어떤 그 시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채웠던
그 중요하면서도 또 그때의 어떤 그 근대적 주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목표를 가졌던 그 이런 흐름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신학철인데 이분의 이 작품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만 그냥 제가 골라왔는데 이렇게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퇴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잘려진 이렇게 여성의 육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콜라주 같은 그런 작품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그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기 있었던 뭐 박재동 화백의 어떤 그런 만병 같은 것도 보면은 제 기억에도 이제 생생한데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꼭 풍자할 때는 이렇게 막 그 호벌거리는 그 아줌마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앞서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도 극복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 인구의 급증 또 여성 미술 인구의 급증 87년 이후에 그 대중적으로 열렸던 어떤 그 대중적 지식인 사항이란 어떤 그 토대 위에서 나왔던 그 신세대 그룹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90년대에 어떤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들은 대문자 A로 시작하는 그 아트에 대한 그 환멸과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아니다 이제 문화다. 그래서 이제 문화 비평이 굉장히 막 발달을 해가지고 그때 미술 평론가들도 다 이제 문화 비평가로 있었고 그때 당시 때 문화 비평가를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 지금 다 좋은 자리에 있으신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 뭐 다시 뭐 이일 선생님의 어떤 그 논리를 보자면 환원과 확장에서 이제 70년대의 그 환원이 아니라 80년대 이제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런 다양성의 기반을 굉장히 우리나라의 물질주의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때 그런 다양성을 이제 견인한 어떤 세력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민중미술이었지만 그 민중미술에서 나온 어떤 그 주체라든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나 전망이나 어떤 그런 지식인적 관념이 굉장히 조금 제한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여성이라든가 신세대라든가 이런 그 타자들한테 이제 그로 인해서 좀 더 풍요로워지고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무인재 의식으로서의 그 80년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보통 80년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술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미술 대학 인구가 급증하면서 80년대 시적인 중후반 들어서는 미술대학 출신들이 많이 미술계로 진출했다. 다른 또 경제적 호황에 따라서 미술 시장도 활성화됐고 미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쨌든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등장했다. 동양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비록 80년대 군부 정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문화정책, 관변 민족주의와 깊게 연결돼서 국학이라든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수주의적인 나름의 어떤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동양화 분야에서도 시경산수라든가 또 진경산수를 계승해야 된다는 논리로 번졌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전히 다른 장르보다 특히 동양화 부분의 전통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나 고조된 것이 80년대다. 그와 동시에 그래서 뭐 고구려 고분벽화라든가 민화에 대한 새로운 주목들이 수목 문인화뿐만 아니라 이런 여타의 다양한 다른 전통에 대한 관심을 돌렸던 시기가 80년대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저들은 박생강과 황창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80년대 중반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85년도에 박생강 선생님 전시가 미술회관에서 있었었는데 이 전시는 아마 획기적인 전시였었고 또 88년인가로 기억되는데 88년인가요? 선화랑에서 황창배 선생님의 개인 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전시입니다. 88년도군요. 저 전시는 제가 지금 기억해도 너무 획기적이었습니다. 전 수목으로도 채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목과 채색이 혼재되고 사람이었다가 돌이었다가 풀이었다가 뭐 이렇게 사슴이었다가 막 넘나드는 범신론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몰고 나가고 거기에 서체적이고 전각도 개입되고
뭐 종횡무진 한국화를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동양화라는 것을 넘나드는 갖고 노는 민화적인 요소도 있고요. 서예와 정각이 혼재되어 있고 지금 봐도 굉장히 선구적인 작업이다. 지금 마치 송마미에서 회고전 시가 열리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이후 많은 젊은 동양화 작가들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동양화의 외변을 확장시킨 존재들이다. 기존의 수목화라든가 산수라든가 이러한 제한된 소재나 동양화 하면 이렇게 관념적인 어떤 그 이념이 강제됐던 데서 벗어나게 한 두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두 사람이 80년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70년대에 대두된 경제정선의 국학에 따른 시경산수가 여전히 80년대도 이어지는데 다만 또 다른 조짐은 도시산수로의 변화가 좀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오용길이라든가 뭐 이철주 선생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게 도시산수로 접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이제 조환 같은 작가들 또 멍설이라든가 물론 이제 수목운동들 하지만 이전에 산수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굳이 우리 자연을 소재를 했었다면 대표적인 뭐 이열모, 김동수, 이영찬 그 말미에 박대성 선생이 존재했었다면 그 이후에 80년대에 대두되는 작가들은 이러한 산수라는 소재를 벗어나서 시진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이 도시, 풍경을 소재로 한 것도 없이 거기에 풍속적인 요소가 가미되더라.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물론 도시산수라고 하는 걸 내세운 건 이월종 선생 같은 경우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수에서 도시산수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수목화 운동이 수목화 운동들이 네, 수목화 운동이 80년대 흥미로운데 이 수목화 운동은 이전에 시경산수와 묵리배를 중심으로 한 동양화 추상작업을 둘 다 비판하고 출발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수목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 당시 70년대의 단색화에서 단색주의 회화가 보여줬었던 그런 관념성의 물성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혐의가 짙다. 그리고 보니까 80년대 중반에 이제 박생광 선생의 등장에 따라서 수목화는 퇴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화 운동의 성과나 한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중반에 이 남천 선생으로 중심으로 한 수목화 운동들이 쭉 동양화단에 풍미하거든요. 그 제자들이 문봉선, 이철량, 성선옥 같은 작가들인데 86년도, 87년도 보면은 당시 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에 거의 다 문봉선 같은 작가들이 다 대상을 한 해에 그냥 그 세 개의 그 대전에 다 대상을 받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송순남 선생의 그 부대 놀림 연작이라든가 또는 한지나 장지에 먹을 부뿍 문지르는 것들은 이원 선생의 분놀림이나 윤영근 선생의 번짐 작업하고 상당히 협소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한국화론입니다. 한국화, 명칭론입니다.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용어고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일본화를 배제한 나머지 동양의 그림들을 동양화라는 명칭 속으로 밀어넣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한국화라는 명칭도 상당히 애매하고 난해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양화 한국화라는 명칭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물론 지금 여전히 한국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80년대에는 그래서 한국화라는 명칭이 실질적으로는 미술대전에서 82년도 쓰여지고 지금도 뭐 한국화가라는 명칭도 쓰여지고 있지만 저는 이 한국화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게 합당할까라는 데 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화를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생광, 황창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알레지나 아니면 박문종 같은 작가가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80년대에 수목 작업으로는 거론할 만하다. 그리고 그 시경산수의 흐름이 있는 작가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로 치고 나가는데 각 강경구, 권기훈 여기 계시지만 김천희 선생 같은 작가분들이 그런 80년대의 산수 흐름들을 이어가는 중요한 작가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중대 출신의 김선두, 서정태 같은 작가들, 오늘과 하지 모색전 같은 멤버들은 채색 작업을 통해서 좀 실존적인 또 주제가 있는 관념성이 아닌 당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잡아내는 그렇다고 민중적이진 않지만 그런 지점에 이 채색화 작업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편은 조한 같은 작가들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8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89년도에
김훈이라고 이름은 김백선으로 이름 바꿨지만 그 중앙미술대 대상을 받습니다. 홍대 동양과 출신입니다. 근데 아주 아주 젊은 나이로 대상을 받았는데 그 동양화 작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실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거의 뭐 오브제 작업을 활용한 그 친구가 김훈의 친구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거의 설치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보지 못했었던 동양화의 새로운 작업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워낙 재주가 많다 보니 그 후로는 인테리어나 건축으로 나가서 이름을 김백선으로 바꿨는데 얼마 전에 며칠으로 죽었어요. 51세 이른 나이로. 근데 제가 기억에도 굉장히 감각적인 작가입니다. 바로 그 작가와 한 쌍이 그 다음에 전에군요. 상을 받은 게 87년대 누가 받냐면 중앙미술대상을 최정화가 받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서양화 쪽의 최정화와 동양화의 김훈이라는 두 작가가 시지적으로는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성을 만들어내는 작가들로 나가고 이 사람들에서 이미 80년대 후반이 되면 동양화 작업에서 그냥 모피를 세우는 작업들은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바닥에 눕혀놓고 이재를 세워놓고 물감을 칠해나가는 그냥 페인팅하는 작업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동양화 선 중심으로 모필이 세우는 작업은 사라져버리고 칠하는 작업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수목이나 채색이 무너지고 수목 채색의 아크릴까지 심지어는 다양한 오브제라든가 돌가루라든가 또는 다양한 여타의 미디엄을 섞어내는 믹스드 미디어가 횡행하는 게 80년 후반 상황입니다. 급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동양화 작가는 더 이상 붓을 세우는 젊은 친구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피를 가늠하는 작업들은 찾기가 어려워졌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황창배, 박생광 플러스 당시 서구에서 들어온 신표현주의라든가 특히 타피스 같은 영향들이 급속히 퍼지면서 동양화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80년대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그나마 오광수 선생님이 가장 많은 동양화를 낸 글을 썼고요. 그 말미에 이제 강선학 선생님의 글도 있어서 두 분의 글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쓴 거는 그나마 한국화 쪽에서 굉장히 아주 시사적인 논의를 보여줬던 네 사람의 글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뭐냐면 김학랑 씨는 한국화 담론이 현재의 발견 성찰하기를 포기하고 과거 언어를 무리하게 복귀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송 씨는 전통적인 가치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영철 씨는 지필목을 지켜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술이 여전히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문제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원망 씨 같은 경우는 문제는 장르 자체가 아니라 장르를 해석하고 구사하는 작가의 상상력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 네 분의 말은 현재 동양화 장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